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선생님 오늘 남성 인물 한 분 준비했는데요. 네. 사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 친구 사주 좋습니다. 아, 좋네요. 천연의 간운도 들어오고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사주도 들어오고. 자, 그 말 뜻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사주라는 건 조금은 화려한 사주. 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을 해도 성공을 할 수가 있고, 그와 동시에 또 공부를 했으면 내가 나라 터전에 앉아서 녹을 먹을 만큼 간운도 열려가 있고, 그리고 이 두 개 뒤에 또 따라 들어오는 거는 금전운도 따라 들어온다. 사주 자체가 좋아요. 사주 자체가 다 좋은데 이분 남자라고 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초복이 부족해요. 초복이요? 초복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상에서 홍기문을 늦게 열고 있습니다. 조상이 전형적으로 조상의 덕을 보고 있는 거죠. 만약에 조상의 덕을 보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닌데, 이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벌써 이혼을 한 번 두 번은 했어야 되는 사람이고, 홍기문이 이렇게 처복이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홍기문이 조금은 늦게 열리는 기운이다. 혼자 사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. 이 사람 46, 47 되면 홍기문이 활짝 열려서 결혼하는 사람이에요. 46, 47 결혼 얼마든지 할 수 있다.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기운을 봤을 때는 크게 예전과 같이 뭔가 움직임이 조금은 덜한 것은 보이거든요. 그런데 올해 하반기 내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또 이 사람은 또 기운이 상승을 해요. 상승을 해서 뭔가 활동도 많이 하고. 근데 저는 너무나도 금전운이 40 중반, 후반, 50 이때부터는 금전운이 너무 앞을 서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일도 하는 일이지만 뭔가 조금은 사업에 있어서 조금은 확 열면 돈을 좀 벌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부동산 기운도 문서운도 너무나도 좋고, 오, 사주 좋은데. 근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주가 좋고 뭔가 좀 뻗어지고 이런 거 얼굴을 알리는 사주는 항상 인간 조심해야 되고, 사람 조심해야 되고, 구슬 조심해야 되고, 그는 것만 조심한다면 이 사람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저는 성향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, 이 사람을 조금은 느꼈을 때는 조금은 외골수다. 뭔가 이 사람 속에 있는 거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속을 다 연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그 부분이 좀 있어요. 이분이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여자. 여자요? 네. 여자 조심해야죠.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. 여자 조심해야 되고, 제가 아까 전에 있는 사람은 앞에 일하던 걸 하는 것도 좋지만은 40 중반 이후로 후반 50에 자기 사업을 해도 좋다 했잖아요. 사업을 하더라도 동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. 이분 사주는 배우 강동원 씨 사주입니다. 오, 강동원 씨. 강동원 씨 잘생겼잖아요. 맞아요. 예. 네. 야, 강동원 씨 미혼이거든요. 네. 이분 내후년 정도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 사람 결혼이 46부터는 시작점이라고 보입니다. 결혼합니다. 46, 47 이쯤 되면 저는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지 않겠나, 저는 그렇게 보여요. 연예인들 결혼을 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근데 이 사람 혼자 사는 분은 아닙니다. 그 전에 인연은 전부 다 흘러가는 인연, 저는 그렇게 보여요. 앞으로 여자만 특히 좀 조심하면? 그 여자라는 거는 뭐 여자를 첫 번째는 결혼에 있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조금은 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잘 보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배우자는 같이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, 그는 이제 뭐 무슨 연예인 강동원 씨처럼 무슨 연예인의 사주보다는 뭔가 조금은 뭐 선생이나 뭐 아나운서나 공무원이나 이런 쪽이, 그러니까 일반 여성이죠. 일반 여성 만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